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사람은 누구나 관제를 겪을 수가 있지? 그렇죠. 제일 흔한 게 교통사고. 근데 다 피할 수 있는 관제야, 그게. 사람이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관제인데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관제도 있잖아요. 그 못 피하는 관제라는 거지. 아까도 저는 이제 전화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 지역에서 자기가 건물을 샀대. 누구 소개로. 근데 딱 한마디가 그걸 왜 사요?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. 그 송사까지 걸리겠네. 그런 거는 자기가 의도치 않은 송사 간제잖아, 그것도.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지. 인간의 사. 인간의 말로 들어온 송사잖아. 그 속임에 속아서 건물을 샀으니까. 또 하나는 의도치 않은 간제. 말 그대로 나는 정말 내가 올해 기운이 안 좋아. 오늘 아침에 눈을 딱 줬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.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해. 근데 뒤로 와서 박어.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손님이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. 그거는 내가 뜻하지 않은 간제잖아. 그건 못 피하잖아. 그죠? 근데 이 간제의 기운은 딱 한 가지예요. 말 그대로 운.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사람들이 돌다리를 두들겨보면 피할 수 있거든. 네.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야 돼. 설정이나 뭐 담보나 들어왔던 거 보면 되게 지저분한 건 100% 사지 말아야 돼. 그럼 분명 또 그거 송사에 걸려. 100% 걸려. 아무리 자기가 운이 좋아도 그 땅 터. 터에서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래서 항상 뭐 이쪽을 무당 쪽을 무속인 쪽을 믿는다면 물어보세요. 이 터하고 저하고 문서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. 없는데도 억지로 잡으면 100% 탈이 생기는 거야. 매매도 안 돼. 만약에 자기가 원룸을 져서 원룸 건물을 샀어. 자기 건물만 새가 안 나가. 물어보면 간제 그 송사 걸릴 일도 없어. 그리고 간제를 피할 수 있는 거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.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래가 좀 뻑직지근하고 기운이 이상해. 그거는 100% 걸어 다니잖아. 우리가 다리잖아요. 네. 이동수단하고 뭔가 분명히 있는 거야. 이동할 때. 다리가 좀 그러면. 일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. 그러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.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. 네. 그러면 저 수포로 가세요. 편의점으로 가셔서 막걸리 한 병 사셔서 네 바퀴에 세 번씩 네 바퀴에 뿌리세요. 그건 방지할 수 있는 방법. 그 뿌릴 때 좀 그때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...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. 그쵸.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. 특별히 무당한테 와서 막 이렇게 안 해도 이건 팁이에요. 하나의 팁. 내가 사고수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 들락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. 그러면 그런 교통 쪽 관제가 아니고 약간 소송 관련해가지고 내가 잘못을 했어요.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담원이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형을 받는데 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그게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그 사람 만약에 사주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조상에 빌고 뭐 쉽게 그런 거는 우리가 군웅 쪽으로 많이 보는데 군웅에서 많이 메어 있다. 쉽게 말해서 험하게 가신 안 좋은 기운 아니면 뭐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안 좋은 그 상문이 들어와서 그런 걸로 될 수 있다.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서 좀 도와줄 수는 있어. 뭐 1년 받을 걸 6개월. 네. 6개월 받을 사람 뭐 3개월. 3개월까지가 요즘 간다고 하더라고. 네. 아니면 벌금.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건 무당이지만 100% 장담을 못해요. 나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도 무당이에요. 저도 당연히 굿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100% 장담할 수 없어. 올해 유독 좀 이런 사고수라든지 관제수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띠옥은 나이가 선생님 있나요? 미리 일러주실 수 있는? 소띠. 소띠. 토끼띠. 토끼띠. 말띠. 말띠. 송사. 송사. 그리고 지띠. 용띠. 매매운. 매매송사. 근데 요 중에서 양띠들은 이 욱하는 성질 죽이셔야 돼. 특히 40대 양띠들. 아, 40대 양띠. 요즘 삐용삐용차. 파란색, 빨간색. 뿅뿅 차를 타고 가실 일들이 있어. 그 12수로 40대 양띠분들은 조금 그런 자제해야 될 거예요. 자제하는 걸로. 그렇죠. 한 잔술 두 잔술 안 되게. 네. 알겠습니다.